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가의 구분 예상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다음은 원가 기준 배분에 대한 설명이다. 관계가 있는 항목은 이렇게 돼 있죠. 배분하려고 하는 원가로부터 원가 대상에 제공된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효익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기준 뭐라고 하냐 이건데. 자, 제공된 효익을 측정을 한다는 거죠. 원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얼마나 효율을 냈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혜 기준 되겠죠, 수혜 기준. 네, 혜택을 얼마 받았는 거죠? 따라서 1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2번. 인과관계는 원가 발생 기준에 맞추는 거죠. 부담 능력 기준은 손해가 안 나는 선에서, 공정성 기준은 n분의 1,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원가 배부의 기준 중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 생산에 소요된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한다 이거죠. 이때 어떤 기준을 쓰냐 이거예요. 단,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동 시간과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있죠. 제조 간접비하고 노동시간 연관이 있으니까 인과관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2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3번 보시겠습니다. 당월 노무비 소비액 10만 원중 7만 원은 A 제품 조립공의 임금이며 3만 원은 공장 전체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수선공의 임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가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할 때, 기계장치 수선공의 임금은 어떤 원가로 분류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A 같은 경우는, 7만 원 같은 경우는 A 제품 조립공의 임금이니까, 7만 원은 직접비가 될 거예요. 직접비. 제품 A하고 연관이 있죠. 반면에 3만 원은 공장 전체 기계를 수리하는 수선공의 임금이니까 이거는 간접비가 될 겁니다. 간접비. 원가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할 때 기계장치 수선공의 임금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직접비, 간접비니까 4번 되겠네요. 4번. 그죠? 3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가공원가, 기초원가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이 안 돼요. 직접 원가는 더 말이 안 되고요. 그죠? 4번 되겠습니다. 3번 보실게요. 원가는 제품 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월에 생산활동은 다음과 같고요. 1월에 생산량이 10개였는데 2월에는 20개로 추정이 된대요. 2월에 제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로 예상이 되는가 이렇게 돼 있죠. 단 10개와 20개는 관련 범위 내에 있고요. 제공품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변동비 고정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요. 생산량이 10개 있대. 변동제조 간접, 직접재료, 고정제조 간접, 직접노후비 사료가 있습니다. 변동비 고정비 구분하는 거네요. 변동비는 라 빼고 나머지 다죠. 라 빼고 나머지 다. 그래서 3,000원에다가 10,000원. 그리고 5,000 이렇게 더합니다. 그럼 18,000원이잖아요, 그죠? 자, 18,000원에서 10개, 그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는 얼마가 되죠? 단위당 변동비는 18,000 나누기 10이니까 1,800이 될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이용해서 2월의 제품 단위 원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위 원가는 1,800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가 6,000원이죠? 고정비 간접비 6,000. 요거를 20개로 나눠요. 그러면 2월에 단위당 고정비가 나오겠죠? 그럼 이건 300일 거고요. 1,800 더하기 300 하면은 단위 원가가 2,100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구분해가지고요. 단위효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늘 그대로죠. 그리고 단위당 고정비는 바뀐다. 이 사실을 아시면 될 겁니다. 예, 넘어가실게요. 5번 보십니다.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 행태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변동원가의 경우 단위당 변동비는 불변이죠. 김밥을 10줄 만드나 20줄 만드나 원가 똑같습니다. 총원가는 증가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고정비죠, 고정비. 고정비. 고정비 같은 경우는 총원가는 불변이에요, 불변.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원가는 감소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2번하고 4번은 틀렸어요, 그죠? 2번하고 4번 틀렸고요. 1번 아니면 3번인데 3번 보시면 단위원가가 불변이라 했으니까 저 틀렸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1번. 네.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실게요.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고정비는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맞죠? 변동비와 고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혼합원가라 한다. 맞아요. 기초원가는 직접노무비와 제조관료비를 말한다. 이게 틀렸죠? 기초원가는 직접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맞을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어우, 좀 어렵겠네요. 다음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공장의 원가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AB의 값이 바르게 된 것으로 되어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요? 비는요, 고정비 같아요. 이건 딱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A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량하고 연동이 있으니까, 연동이 되니까 A는 변동비 같습니다. 따라서 A는 변동비, B는 고정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제품 생산량 곱하기 단위원가니까 이건 변동비가 되겠죠? 그리고 제품 제조원가는 고정비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이게 변동비니까 고정비가 되겠죠. 항목 나와 있고요. 밑에 보니까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만 변동비래요. 직접 재료 3,000, 직접 노무 4,500 이렇게 돼 있죠? 저거 두 개를 더하면 7,500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생산량이 200단이죠? 그럼 7,500 나누기 200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7.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단위 원가는 37.5가 되고요. 단위당 변동비. 그다음에 고정비도 고정비. 고정비. 간접 재료비 500에 간접 노무비가 600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2,500. 보험료 1,500. 그리고 임차료 3,000. 세금과 온가 400 이렇게 됩니다. 여섯 개를 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2,000에 그죠? 2,000에 4,000, 2,5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고정비는 8,500 되겠네요. 그죠? 8,500. 따라서 7번의 답은
8,500이다, 8,500. 비 8,500이니까요. 37.5, 8,500. 이거 한번 봅니다. 1번 되겠네, 1번, 그죠?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요 같은 경우는 생산자하고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목이 좀 많죠. 고정비 항목이 많기 때문에 요걸 약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답 1번 되겠어요. 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를 원가인지에 따라 분류하실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보니까 재산세 임차료는 변동비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고정비죠? 2번 변동비는 총 발생이 일정하다. 아니죠? 고정비. 3번 단일한 고정비는 일정하다. 아니죠? 단일한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감소하죠? 아니고 4번이겠네요. 4번. 혼합원가는 고정비 변동비가 혼합되는 걸 말한다. 말 그대로죠. 네. 8번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특정 제품에 관련된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떤 원가 배분 기준을 쓰는 게 바람직한 걸 기대 있죠? 가장 확실한 거는 4번 인과관계에 대한 겁니다. 인과관계. 일단 원가를 발생시킨 기준을 찾아가지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걸 모르면은 뭐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등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9번에 답은 4가 되어 있고요.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 중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되어 있죠. 행태별 분류 변동이 오는 게 맞고요. 자산화, 제품 원가, 기간 원가 맞고. 3번 보니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서 통제 가능, 통제 불능되어 있는데, 저게 틀렸죠? 추적 가능성은 직접비, 간접비잖아요. 그죠? 따라서 10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럼 1번이 맞겠네요. 형태별 분류. 이게 재료비, 노후비, 제조금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개가 되겠네요. 요게 좀 애매한데, 요거 암기하시면 좀 나쁘진 않겠죠? 네. 일단 3번이 확실히 아니니까, 3번을 틀린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가의 구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약간 무난한 것들이 나오니까요. 기본 내용을 학습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